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다시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는 등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다소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디지털 위안화 이슈와 더불어서 한동안 공산당 주도의 정책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슈, 스위프트 퇴출 이슈 이런 여러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지가 아닌 규제 영역으로 넣기로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목표였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한 디지털 위안화 CBDC의 글로벌 대비, 이게 이제 2월이면 다 정리가 되는 만큼 러시아 다음 타자는 중국이다 이런 말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연 기대되는 부분은 적잖은 시간 동안 짜그러져 있었던 이른바 중국 코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나면 중국 코인이 죄다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은 다소 근거가 모호한 희망회로 수준인 만큼 어떤 상황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시세가 원하는 만큼 올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글로벌 관점 자체가 대변혁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러시아 다음은 중국, 여기에 인도까지 줄줄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장투 전략 수립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 규제를 위한 공식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기존의 비트코인 금지에서 입장을 완전히 바꾸자 당장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중국입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조만간 중국이 비트코인 허용한다, 석 달 안에 비트코인 채굴 허용될 것이다 이런 여러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금지 등 비트코인 탄압을 했던 그런 스탠스를 뒤바꿔서 규제로 스탠스를 옮기게 되면 일단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선언했을 때 시장의 폭락을 불러일으켰던 수주만큼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 충분히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의미 있는 활기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외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BSN의 파트너 프로젝트들입니다. BSN은 중국 국가정보센터를 주축으로 차이나 모바일, 유니언페이, 레드데이트 테크놀로지 등 국영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2020년 출시된 중국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결국 비트코인 시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전망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이 BSN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 우선순위로 블록체인 산업을 채택한 뒤에 공산당 주도로 등장한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비트코인을 탄압하면서 뒤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들보다 열심히 정부 주도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머지않아서 비트코인을 다시 받아들일 거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BSN 파트너십 프로젝트들이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여러 파트너들 가운데 단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중국 코인 네오입니다. 뭐든 처음 스타트를 끊게 되면 그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데 네오는 중국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찐 중국 코인인 겁니다. 중국판 이더리움으로 불리기도 하는 네오는 중국 블록체인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기업인 온체인의 CEO 다홍페이가 개발했습니다. 2014년 엔트쉐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했는데 2017년 지금의 네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됐습니다. 리브랜딩 이후에 다홍페이의 패기는 꽤나 당찼습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토큰스카이 행사에서 2020년까지 세계 1등 블록체인이 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목표일 뿐 2022년 현재 네오는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랭킹 65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준메이저라는 타이틀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에 대한 기대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중국의 비트코인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프로젝트 자체에 상당한 매력 포인트들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오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이른바 스마트 경제로 블록체인의 특성 자체는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합니다. 기존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내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NFT와 DeFi로 보여지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진작에 처음부터 장착돼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판 이더리움 이런 별칭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느 이더리움 경쟁 플랫폼들이 다 그렇듯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공을 기울였습니다. 네오는 처음부터 참여자들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바와 파이썬 등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더리움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개발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부분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난데없이 가끔 시세 펌핑으로 홀더들을 설레게 만드는 가스는 네오가 이자로 지급하는 코인입니다. 네오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 개념으로 가스코인이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는 또 플랫폼 간의 코인을 이동할 수 있는 네오엑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체인에서 자산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이 네오 컨트랙트와 호환이 되지 않더라도 간단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 편의성, 상호 운용성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설계 자체는 꽤 튼실하게 된 프로젝트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프로젝트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특장점은 네오 퀀텀 세이프, 네오 QS입니다. 퀀텀 세이프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네오 프로젝트에서 함께 거론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보통 블록체인이라는 방패를 뚫는 새로운 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블록체인의 보안이 뚫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에서도 양자 내성 암호 개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 플랫폼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대로만 잘 개발이 진행된다면 추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네오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아주 독보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매력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중국의 첫 코인이라는 상징성, 여기에 중국 국가 주도의 BSN의 파트너라는 점 등은 분명 네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 스탠스를 바꿀 경우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상 최고가가 27만원대였는데 현재 2만원대 초반에서 시세가 고꾸라져 있는 만큼 시세가 빠져도 너무 엄청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첫 토종 코인이라는 것이 내수용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사실 말이 좋아서 중국판 이더리움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더리움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한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매력적인 것도 맞고 장기적인 잠재력도 훌륭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원하는 만큼 노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도 평가받는 데는 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찐 중국 코인 네오와 더불어서 BSN에는 상당히 눈에 띄는 파트너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지난해 절정을 구가했던 프로젝트들과 더불어서 코인계의 사생아 진짜 죽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 이오스도 있고 알고랜드, 테조스, 너보스 등의 프로젝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은 어렵지만 러시아 다음 관심 대상이 중국이라면 그 다음은 단연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인도가 올해 암호화폐 규제를 분명히 제대로 명확하게 하게 될 것이다. 연초에 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분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인도 현지 암호화폐 업계는 올해 규제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인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2월 1일 예산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아직 명확한 갈래타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받아들이면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한다라면 그때 관심 1순위 단연 와지르 X 코인이 될 겁니다. 인도 최대 거래소인 와지르 거래소 자체 코인인데 바이낸스의 BNB 코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지르 코인이 여러모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이낸스가 투자를 한 것도 있고 BNB 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소각을 통해서 거래소의 성장과 인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제2의 BNB 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아주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규제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보다 더 셀 수도 있습니다. 13억 인구 가운데 이미 1억 명이 넘는 7.3%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인도인 19%가 6개월 안에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 75%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뭐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도 국민들에게 있어서 암호화폐는 상당히 친화적인 자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명확해지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인도인들 비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은 상당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무척 많이 높습니다. 특히 2021년 8월 온체인 분석에 따른 세계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154개 나라 가운데 인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증가 비율만 하더라도 641%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도인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2030년이면 인도 인구가 15억 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8년 뒤에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라는 겁니다. 인구수는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젊은 층 인구가 특히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한 시장,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더 빠르고 전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장, 이런 인도가 2022년 또는 2023년에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채택할 경우에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가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5년 이상 와지르 X 코인에 꾸준히 장투하면 재벌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잘 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꼭 재벌이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큰 수익을 노리고 장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5년 이상 장투 뭐 이게 말이 쉽지 6개월 버티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로 투자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도의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상황을 고려해보면 분명 와지르 거래소는 제2의 바이낸스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와지르 X는 제2의 BNB가 될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야 딱 이렇게 때려잡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쏘아올린 비트코인 입장 바꿔치기가 이렇게 여러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석 달 안에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고 1년 안팎의 시간 안에 인도가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면 정말이지 이 시장은 아주 볼만한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오를 비롯한 중국 정부와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현재 인도 코인 하면 거의 상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와지르 코인 등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고 리서치할 만한 가치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면밀한 사전 리서치 진행하시고 투자 결정 내리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제3자의 말 한마디 듣고 덜컥 매수 버튼 누르는 그런 바보 같은 뇌동매매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